안녕하십니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투수 코치 오소호입니다. 상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체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특히 모든 포지션별로 다 중요한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거 보면 괜찮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이 아시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양 발을 붙이고 그리고 체중을 붙인 상태로 앞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무릎을 구부립니다.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면 종아리가 많이 되고, 이것도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앞으로 밀면서 피는 겁니다. 최대한 뒤를 늘려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거리를 더 늘리시고 그거는 이제 본인 신체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골반 스트레칭입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고 서서 하셔도 되는데, 오른쪽 골반을 스트레칭을 하고 싶으시면 다리를 왼무릎 위로 올리시고 그냥 양손을 그냥 편하게 여기 올리시고 뒤로 앉으시면은 골반에 여기 뒤쪽에 엉덩이랑 허리 이쪽에 스트레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이 자세입니다. 저는 골반 스트레칭을 많은 것들도 해봤는데 저는 이게 제일 효과적이어서 이거를 설명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렇죠. 학교 다닐 때는 웜업 보통 기본이 30-40분. 웜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러닝을 합니다. 야수랑 투수랑 같이 러닝을 하고 난 뒤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러닝만 또 따로 더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투수는 체력적인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러닝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상 방지를 하기 위해서 웜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야구가 좋아서 야구를 하시는데 다치시면은 좋아하는 야구도 못 하시니 사회에 나시는 분들도 웜업의 중요성을 좀 느끼시라고 제가 웜업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강속구 던지는 법, 폭풍을 던지는 법 다 배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랑 프로 다닐 때부터 제가 배웠던 거, 그립 잡는 거, 속구, 스피드는 어떻게 올리는지 그런 것도 제가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